남인천 굿샷! 골프 고고고! 골프를 사랑하는 인천 골퍼들이라면 누구나 도전할 수 있는 환상의 콤비를 찾는 재미있는 골프 대결이 지금 시작됩니다. 남인천 굿샷! 네, 안녕하세요. 남인천 굿샷의 김아입니다. 저와 함께 진행을 맡아주실 김재민 프로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남인천 굿샷의 김재민 프로님. 아, 반갑습니다. 네. 프로님! 네. 너무 설레요. 그렇죠. 또 이렇게 봄이면 네. 아무래도 이 골프 라운드 하기 딱 좋은 계절이 왔다라는 신호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골프는 여름 스포츠니까 스크린에서 갈고 닦은 실력을 필드에서 떨쳐볼 기회가 온 거죠. 그렇죠. 자, 그럼 저희 남인천 굿샷 본격적으로 경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남인천 굿샷은요, 골프를 사랑하는 인천 골퍼들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데요. 2인 1조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 스크린 골프 게임입니다. 네, 남인천 굿샷의 맵은 인천 플레스 오션 코스고요. 인천 플레스 오션 코스는 인천 지역에 있는 바닷가 골프장을 모티브로 한 코스죠.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스스로의 실력도 다져보시고요. 즐거운 게임도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경기 시작해볼까요? 네! 남인천 굿샷! 자, 그럼 첫 번째 참가팀 모셔볼까요? 네! 자, 첫 번째 참가팀은요. 이름이 재밌어요. 뭔데요? 골프야 놀자 팀이래요. 골프야 놀자? 네, 골프를 가지고 좀 놀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닐까 싶은데 자신 있는 팀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신 넘치는지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골프야 놀자 팀 나와주세요. 와, 안녕하세요. 어머, 굉장히 애쓰시는데요? 어려워요? 키도 크시고 아, 네. 아, 네. 저희는 골프야 놀자 팀이라고 했고요. 저는 인천에 살고요. 박철희라고 합니다. 아... 네. 나이는 28살이고요. 생각보다 많으신데요? 네, 이제 늙었죠? 네. 네. 아... 동안이었구나. 네. 네. 자,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도 인천에 살고, 나이는 28이고, 이기림이라고 합니다. 두 분이 프로라고 들었는데, 네. 그럼 잘 치시나 봐요. 골프를 갖고 노는 정도는 되시겠죠? 그냥 즐겁게 치기 위해서 골프야 놀자라고 지었어요. 네. 네. 두 분이 어떻게 같이 골프 치게 되셨어요? 아, 골프를 치다가 네. 서로 나이도 비슷하고 해가지고 똑같은 게 똑같죠? 똑같죠. 같아가지고 같이 놀다 보니까 네. 같이 친해지게 됐어요. 구력은 어떻게 되세요? 구력은 이제 한 9년 정도 됐고요. 아, 9년? 네. 예,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저때까지 쭉 쳐오고 있고요. 예, 군대에 갔을 때 빼고는 웬만하면 치고 있습니다. 아니, 이름이 골프야 놀자잖아요. 근데 두 분 참 잘 놀게 생기긴 하셨어요. 네. 더 궁금한 게 있는데 네. 구력이 오래되셨는데 네. 좀 핸디캡이 어떻게 되시는지. 아, 핸디요? 네. 핸디는 70대 후반 정도. 평균? 네. 평균? 평균으로. 생각보다 그렇게 네. 잘 치는 건 아닌데. 그런가요? 저도 70대 초반 정도 치고 있어요. 네. 아, 그러면 골프전은 어떻게 되시나요? 아, 스크린 많이 안 쳐봐가지고 한두 번밖에 안 쳐봤는데 기억이 잘 나질 않아가지고 네. 아무래도 이제 프로골퍼분들이 네. 이제 필드에선 강하지만 또 스크린에선 약할 수도 있을까요? 네, 있죠? 많이 약해요. 저도 많이 약합니다. 아, 그래요? 스크린에서는 어려워요. 그러면 두 분이 어떻게 이제 오늘 팀플이잖아요. 네네. 두 분이 어떻게 호흡 많이 맞춰보셨어요? 한 번도 안 맞춰봤습니다. 예, 저희는 너무 믿는 거 아니에요, 서로를? 네, 서로를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밌게 치기 네. 위해서 왔기 때문에 네. 예, 재밌게 즐기다 가겠습니다. 자, 굉장히 재밌는 팀이었습니다. 네, 네. 자, 그럼 두 번째 팀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팀 역시 이름이 독특해요. 뭐예요? 친친 팀. 중국말 같은데? 친친? 친구. 아, 친구. 자, 어떤 팀인지 한번 만나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친친 팀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여성분이 계시는데. 네, 가운데. 자, 친척이 좀 먼저 부탁드릴게요. 친한 팀. 안녕하세요. 저희는 친친 팀이고요. 친한 친구라 해서 이름을 친친이라고 했어요. 네. 친한 친구. 네. 두 분이 친하신가봐요. 네, 친해요. 저희 같이 골프 치다가 아카데미에서 만나가지고 네, 그래서 친해지게 됐어요. 저는 꼭 남녀 팀이 오면 의심을 먼저 합니다. 사귀는 사이 아니고요.
걸린 거예요? 아니에요. 그냥 친해요, 많이. 아, 그래요? 네. 그러다가 뭐 사귀기도 하고 그런 아니에요. 거죠? 자, 그럼 개인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인천에서는 25살 하진아고요. 골프는 16살부터 시작했는데 여태까지 재밌게 잘 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옆에.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 계양구에 살고 있는 이상준이라고 합니다. 나이는 25살이고요. 골프 친 지는 한 10년 정도 됐고요. 네. 오래되셨네요. 네. 25인데 10년 되셨으면 굉장히 오래 치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도 프로라고 했는데 혹시 두 분도 프로? 딱 봐도 프로 같지 않아요? 너무 자신감 넘쳤어요. 자신감 넘쳤어요. 정말 다행인 거는 두 분이 프로인데 네. 또 상대 팀이 프로가 아니면 좀 이렇게 실력 차이가 많이 나지 않을까 염려를 했거든요. 네네. 오늘은 프로 대 프로네요. 경기가 굉장히 혹시 박진감 넘치겠어요. 핸디캡이 어떻게 되시나요? 저요? 네. 저야 뭐 제로부터 시작하죠 항상. 아~ 여기는 자신감이 너무 넘쳐요. 과한데? 네. 자신감이 과하세요. 어떻게 되세요? 저는 2분 파 정도. 네. 오. 그 혹시 오늘 스케일 경기를 위해서 두 분 어떻게 호흡을 좀 맞춰 보셨어요? 안 맞췄습니다. 저희는 자신이 있어요. 친하신데 친하신데 안 맞춰 본 거예요? 저희는 만나서 놀기만 친친 아니에요? 친친 아니에요. 만나서 놀기만 하는 친구래요. 재밌네요. 자 그러면은 자 28 동갑이고요. 25 동갑이시거든요. 네. 근데 또 두 분 다 두 팀 다 프로예요. 기선제압 좀 해줘야죠. 상대 팀 보고 어떠세요? 한 팀 보고 저희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 왜? 뭘 보고요? 뭘 보고요? 그래도 혼성보다는 남자가 근력적으로도 유리하지 여자니까 않을까. 여자니까 불리하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요? 자 어떠세요? 여자니까 불리하다라는 기선제압 말을 하셨습니다. 도발을 하셨겠다. 알았어요. 내가 여자 힘이 어떤 거라는 건지 보여줄게. 말을 너무 놔요? 갑자기 오빠야 오빠. 잘 부탁드립니다. 네. 굉장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과연 친친팀과 골프야 놀자팀 골프야 네. 놀자팀과 친친팀 과연 어떤 경기를 펼칠지 기대가 되는데요. 지금 바로 경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인천 굿샷 경기 시작했습니다. 경기 규칙 설명해 드릴게요. 경기 방식은 기본 규칙으로 하고요. 나인홀 매치 플레이로 진행이 됩니다. 네, 포선 플레이는 한 팀당 두 선수가 볼 하나를 가지고 치는 경기고요. 또한 매치 플레이는 각 홀마다 승부를 정해 업다운으로 치르는 경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인홀까지 경기를 했는데 무승부일 경우에는요. 서든데스로 12번홀까지 진행을 하고요. 그래도 승부가 나지 않을 경우에는요. 무승부로 결정이 납니다. 네, 두 팀의 대결이 어떻게 나올지 무척 궁금한데요. 한번 기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자 골프야 놀자팀 대 친친팀 과연 어떤 경기를 펼쳐줄지 저 역시 기대가 되는데요.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자, 1번 홀 시작했습니다. 프로님, 1번 홀은 어떤 코스인가요? 네, 1번 홀은 네. 369m의 파4입니다. 우측에 벙커가 있고 왼쪽에 해저드가 있어요. 근데 전에 촬영했을 때 우측 벙커에 많이 들어왔으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벙커를 조심하라고 네. 하시네요. 네. 자, 첫 번째 티샷. 골프야 놀자 팀의 어떤 선수 먼저 하실까요? 제가 먼저. 네, 알겠습니다. 네. 오케이. 자, 골프와 놀자팀의 박철희 선수 티샷 들어갑니다. 오늘 가장 신경 써서 오신 것 같아요. 샤프트까지. 네. 깔맞춤이를 가고 있죠, 네. 깔맞춤. 네. 파란색으로 다 맞춰. 저희 경기를 진행하면서 저렇게 또 멋을 내고 오신 분도 처음 봤지만 안경까지 이렇게 쓰셨어요. 네. 태양도 없는데 네. 조명을 가리려고. 네. 열심히 준비할. 기대됩니다. 네. 제가 아까 얘기했던 우측의 벙커가 예상했던 대로 벙커를 네. 조심하세요. 잘하셨습니다. 곡을 계속 쓰셔도 돼요. 네.
창피하시면 공부를 계속 소송해도 되고. 자, 이렇게 해서 골프와 놀자팀의 티샷 끝이 났습니다. 두 번째는요, 친친팀 티샷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진아 선수가 티샷 합니다. 네. 오, 오늘 유일한 홍일점이시죠? 네. 잘 부탁드립니다. 우측에 벙커만 조심한다면 무난하게 확실히 다 프로들이라 그런지 어우 자세가 다 좋아요. 네, 스윙이 다 좋죠. 굿샷! 아. 박수 한번 나와야죠. 어, 굿샷. 정확성이 네, 너무 좋아요. 보니까 저희 이 굿샷에 출연하신 선수를 보면 여성분들이 굉장히 실력이 좋았어요. 네, 월등했었죠. 네. 어, 반대로 치나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바람 때문에 이제 살짝 생각했던 방향들은 좀 오른쪽에서 꺾어 들어간 것 같아요, 그렇죠? 네네네. 자, 두 번째 골프의 놀자 팀의 이기린 선수 세컨샷 들어갑니다. 아, 다시 벙커로. 또 다른 벙커로 들어갔습니다. 벙커만 찾아다니시네요. 네. 아, 아까 말씀하신 그 스페셜한 샷이 이 벙커샷이었네요. 네. 의상은 해줬는데. 의상은 해줬는데 벙커를 찾아가네. 자, 오늘의 패셔니스타 선수죠? 네. 네. 골프의 놀자의 박절희 선수 서드샷 들어갑니다. 지금 벙커샷은 약간 좀 짧게 치면은 오르막 퍼팅을 하면 좋겠습니다. 네. 네. 내리막 퍼팅보다 너무 짧아. 네. 그래도 괜찮아요. 저 이 정도는 뭐. 네. 자, 다음은 또, 친신팀 하진아 선수. 선수들이 또 퍼팅을 잘하거든요. 사실 마지막 퍼팅 어떻게 하느냐가 이제 그쵸. 다음을 하는 거잖아요. 네. 나이스. 스피드 많이 걸렸어요. 잘하셨어요. 역시 여성 파워. 골프야 놀자 팀이 지금 파퍼 팀인데 이걸 넣으셔야지 좀 안전하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골프야 놀자의 이기린 선수. 괜찮습니다. 보기입니다, 보기. 잘 치셨어요. 자, 다음은 친친팀의 이상준 선수. 브레이크가 많았어요. 네. 자, 이렇게 해서 1번 홀은 동점이네요. 그쵸. 네. 스퀘어로 갔어요. 자, 저는 사실 이길 뻔 했잖아요. 네. 친친팀이 아슬아슬하게. 네. 그러나 방송의 정의를 위해서. 자, 이렇게 해서 동점으로 1번 홀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어서 네. 2번 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2번 홀 시작했습니다. 네, 2번 홀은 395m의 파4입니다. 우측에 벙커가 있고요, 왼쪽에 해저드가 있고요. 근데 왼쪽에 해저드는 주지를 안 하셔도 돼요. 약간 거리가 나시기 때문에 벙커는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넘어가네요. 벙커만 찾아가는 시기네요. 오늘 계속 네. 벙커로 네, 티샷을 계속 조절하고 계세요. 슬라이스 바람이 좀 불고 네. 있습니다. 물을 무서워해가지고. 네. 그리고 복장은 이상은 해저드 복장. 네, 네. 딱 자, 해줬는데. 다음은 친신팀의 이상준 선수 티샷 들어갑니다. 많이 밀리는데요. 아이고. 러프죠? 네. 자, 그럼 세컨샷 친신팀의 하진아 선수 나갑니다.
괜찮습니다. 뭐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네. 그럼 어프로치들을 잘 하시니까. 우리의 작전을 못 시키면 안 돼. 알았어. 내가 어프로치해서 내가 컨트롤 못 해. 지금 잠깐만 작전을 들었는데. 작전을 짰던 거예요? 네. 작전이 네. 근데 왜 오늘 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아 제가 퍼터가 약하기 때문에 어프로치를 제가 잘 붙이고 저 친구 퍼터를 하기로 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작전들을 잘 할 것 같아요. 해봐야죠. 최선을 네. 자 골판 울자 팀의 이기린 선수. 어, 잘 치셨어요. 작전대로 가나요? 아 갔습니다. 작전대로 왔습니다. 작전 성공. 작전 성공. 네. 작전 없네. 잘라가자고. 좋아. 잘했어. 신친 팀은 작전이 없네요. 작전이 없네. 저희는 각자. 네. 각자. 각자로 네. 순간순간 케미 맞추는 걸로. 네. 게임 플레이. 자 신친 팀 이상준 선수. 아, 안전합니다. 괜찮아요. 네, 작전 없이 안전하게. 네. 네. 자, 다음은 골프의 놀자의 박철희 선수. 아까 어프로치를 잘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네. 얼마나 붙이는지 기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무슨 작전인가요? 그 다음 사람 퍼팅을 잘하라는 의미로 약간 끝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작전대로 치시는 것 같은데. 자 역시 작전 같은 거는 의미가 없었습니다. 네 파퍼팅입니다. 네 이기림 선수. 내리막. 아유, 괜찮습니다. 많이 괜찮습니다. 가네요. 많이 가네요. 오르막 퍼팅을 남겨놓고 있어서 네. 그 다음 샷은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친친 팀의 하진아 선수 들어가나요? 아, 짧지만 않으면 돼요. 말하자마자 짧지만 않으면 돼요. 말씀을 드렸는데. 아. 자, 골프와 놀자의 박철희 선수입니다. 이걸 막으셔야죠. 네, 막아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홀도 동점으로 네. 마무리가 됐습니다. 불안불안하게 잘 치세요. 불안불안하게 정말로 골프를 가지고 노시는 것 같은 느낌이 네, 들고요. 네. 일부러 지금 틀리고 쓰신 것 같기도 하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홀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네 번째 홀 시작했습니다. 네, 4번 홀은 324m의 파4입니다. 왼쪽에 해저드가 길게 있고요. 네, 우측에도 해저드가 좀 있어요. 근데 가운데로 잘 칠 수 있는 정확하게 좀 치면은 좀 쉬운 코스이고요. 좀 어렵게 치면은 해저드에 많이 빠지겠죠. 네. 자, 그럼 첫 번째 티샷은 자, 친친 팀의 하진아 선수가 들어가겠습니다. 굿샷. 정확하게 들어갔는데요. 와. 생각대로. 굿샷. 샷. 자, 다음은 골프와 놀자의 이기림 선수 티샷 들어갑니다. 우리의 패기를 보여주자. 나연이다. 인식하네. 어이야. 뒷땅을 맞으셔가지고 다행이다. 안 나갔습니다. 그래도 해저드까지 가진 않았네요. 네. 다행이네요. 자, 세컨샷 박철희 선수가 들어갑니다. 골프와 놀자 팀. 좋아요. 넘어가나요? 나이스. 굿. 자, 세컨샷 친친팀의 이상준 선수. 네, 아직도 많이 유리한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핀으로 갔는데 약간 짧았습니다. 조금만 더 길었으면 좋았을 네. 뻔했어요. 자, 골프와 놀자 팀의 이기림 선수. 이것도 핀보다 네. 좀 짧게 치는 게 퍼팅하기에 좀 유리하겠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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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와, 나이스 버디. 어머, 진짜 너무. 하이파이브. 아니, 와. 진짜 너무. 잠시 인터뷰를 좀 하고 할까요? 아니, 예상 아까부터 계속 작전대로 하신 건가요? 이렇게 본인도 놀라신 거 같은데. 아, 제가 티샷 때 너무 잘못해가지고 네. 실수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집중을 좀 했더니 아우 그게 들어가네요. 그러면 이게 평소의 실력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아, 좀 집중하는 이 정도는. 네. 야, 이렇게 또 사람이 바뀌나? 부담되는 상태에서 이제 친친친 샷을 해야 되겠네요. 역시 프로님들이라. 네. 와, 역시. 야, 한 번씩 한 번에 그렇게 넣나요? 와. 터트려 주시네요. 기대도 안 했었는데. 이게 들어가면 들어가면 동탄. 아쉽게 파로. 네. 버디를 하죠.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동점이 됐어요. 다시. 그러니까요. 네. 원업으로 가셨어요. 네네. 원업. 그렇죠. 네. 다시 원점이네요, 경기. 다시 올스퀘어로 갔습니다. 자, 다음 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해서 네 번째 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홀 시작했습니다. 네, 5번 홀은 492m의 팝5입니다. 네. 여기는 가운데 해저드가 있어요. 잘라가시던지 넘겨치시던지 네.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드라이버가 많이 나간다면 넘겨서 공략을 하시는 게 제일 좋죠. 자, 그럼 첫 번째 티샷 골프와 놀자 팀 네. 네. 박천희 선수. 원래? 네, 작전 미스. 해저드로 들어갔습니다. 자. 옷이 구분이 안 돼요. 네. 옷이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옷을 잘못 입고 왔나 봐요. 자, 친친팀의 이상준 선수 티샷 들어갑니다. 길게 치셔야 될 것 같아요. 드랩을 잡았어요. 네. 뒷바람도 불고. 예. 아, 길게 쳤습니다. 예. 예. 오. 나이스! 멋있네! 파이프에! 안녕! 아직 이릅니다! 아직은 이릅니다! 자, 세컨샷! 친친팀 하진아 선수! 벙커로! 벙커가 아니었다면 네. 이거는 바로 온이 될 수도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진짜 너무 아쉬운데요. 자, 골프와 놀자의 이기린 선수. 와, 나이스. 진짜 이벤트 안에. 오늘 정말 실력 발휘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갑자기. 숨은 실력을 막 발휘하고 계세요. 2m 안에 붙였어야 했는데. 자, 친친팀의 이상준 선수. 벙커 샷이고요. 마이가 왜죠? 어떻게 샷을 하면 좋을까요? 뛰어서. 네. 네. 거의 핀하고 그린 사이가 좀 짧기 때문에 뛰어서 바로 떨어뜨리는 게 제일 좋죠. 자, 살짝 뺐습니다. 예. 와,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버디! 네, 나이스 버디! 한 번씩. 컨시드를 받아서 버디를 했어. 그니까요. 오늘 정말 막상막하네요. 네. 프로들의 게임이라 그런지. 그쵸. 자, 골프와 놀자의 박철희 선수 살짝 부담감을 안고 또 샷을 하셔야 되네요. 너무 아쉬워요. 네, 아쉽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원업으로 친친팀이 또 승리를 가져갔네요. 진짜 뻥커샷 어프로치를 너무 잘하셨어요. 사실 힘든 샷 아니었나요? 네, 거기서 힘든 샷이었는데 너무 잘하셔가지고. 네. 자, 이어서 여섯 번째 홀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섯 번째 홀 시작됐습니다.
네, 6번호는 392m의 파4입니다. 우측 도그레홀이죠? 네. 왼쪽 벙커도 조심해야 되고 우측 벙커도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될 게 좀 많습니다. 네. 자, 첫 번째 티샷 칭칭팀의 하진아 선수 들어갑니다. 무난하게 잘 치실 것 같아요. 드라이버 워낙 뭐 안정적으로 네. 치셔가지고 네. 네. 자. 페어웨이. 오. 굿. 페어웨이. 자, 골프의 놀자 팀의 이재림 선수 티샷 들어갑니다. 아이언을 치시면은 이렇게 계속 짧을 것 같은데 네. 드라이브를 안 치시는 이유가 뭐지? 그러게요. 드라이브를 안 치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친구가 네. 드라이버가 제 드라이버다 보니까 네. 좀 안 맞을까 봐 부담감이 있다고. 제가. 네. 아. 그래서 제가 저칠 땐 치고. 네. 네. 나름대로 또 작전이긴 했네요. 네. 그렇죠? 익숙하지 않은 채로는. 그러면 핸디캡을 좀. 드리는 경향이 되는 거니까 드라이브를 안 친다는 거는 저희야 뭐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약 잡아보신 건 아니지 그러니까 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세컨샷 박철희 선수 자 네 페이드를 쳐서 투혼이 가능한지 페이드를 쳐서 아 너무 많이 먹어 짧다 아 좀 짧았습니다. 벙커가 또 많이 있네요. 네네, 벙커가. 자, 친친팀의 이상준 선수. 핀보다 살짝 우측만 떨어진다면 오르막 퍼팅을 할 수가 있으니까 훨씬 좋은 것 같아요. 가볍게 아이고, 치셨는데 네. 오른쪽으로 바람도 불고요. 네. 아, 우측으로 해저대에 빠졌습니다. 아. 아이고. 괜찮습니다. 자, 골프와 놀자 팀의 이기림 선수. 이제 벙커에서 볼을 꺼내야겠죠. 네, 살짝 뛰었습니다. 런이 많이, 예, 런이 많이 생겼어요. 네. 자, 친신 팀의 하진아 선수. 하진아 선수는 네.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맹목적인 믿음인가요? 이것 좀 보여주세요. 아, 한 번씩. 네. 어프로치가 워낙 정확성이 좋은데다가. 네. 그냥 하진하니까 넣을 것 같다라는 거죠. 네. 오. 어? 아. 아이고. 그러니까. 네. 아, 자, 보기. 보기로 마무리했죠. 네, 이렇게 해서 보기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거 막. 자, 골프 놀자의 박철희 선수. 자, 잘 넣으면 승리할 수 있겠네요, 워너. 그쵸. 네, 가져갈 수 있습니다. 다시 그럼 동점이 되는 거예요. 네. 아, 많이 휘었어요. 네, 너무 많이 짧아서 이거는. 어쨌든 네.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넣어야지 동점이 또 되는데. 그러니까요. 홀에서. 아, 짧았습니다. 더블 보기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아, 자, 이번, 네, 이번 게임 이래가지고요. 친친팀 원업으로 해서 투업이죠? 네. 네 투업 상태입니다. 뭐, 이렇게 되면 조금 더 분발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아, 골프는 잠깐 물어보기 전에 모르는 거라고. 제가 그쵸. 궁금한 게 있어요. 네. 왜 볼 칠 때 왜 고글을 쓰는지. 아, 고글이요? 이 포인트라 그러죠. 포인트. 예. 아, 이 패션에는 여기 좀 떠줘야지. 아, 패션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 앞에서. 네? 패션. 포즈 한번 보여주세요. 포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투업으로 친친팀이 이기고 있습니다. 자, 여섯 번째 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곱 번째 홀 시작했습니다. 네, 7번은 528m의 파5입니다. 롱홀이니까 네. 약간 여기 되게 무난한 홀이에요. 네. 드라이버도 많이 나가면 좋고 서드샷에 좀 주의를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드샷을 주의하라라고 네.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첫 번째 티샷 친친팀의 이상준 선수 들어갑니다. 살짝 우측을 밀리시는데
괜찮습니다. 길게 장타로 치셨어요. 오, 네. 오 보니까 비거리가 상당히 많이 나왔어. 비거리가 엄청 나왔는데요. 투혼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골프의 놀자의 박철희 선수 티샷 들어갑니다. 이제 작전을 바꿨어요. 나도 뛰어 갑자기 작전을 바꾸셨어요. 바로 바꿨어요. 아니, 이렇게 상의 없이 바꿨어요. 네. 아, 제가 알아서 주장이니까. 아. 잘라치지 않으시려나 봐요. 네, 특이한 샷을 보여줄 것 같아요. 오, 세게 치셨는데. 오. 거리가, 오, 아직도 안 떨어졌어요. 와. 와. 나도 뛰어갈겠다, 뛰어갈겠다. 안 날라. 오, 굿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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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연 작전을 바꾼 게 잘 이번 홀에 승패에 도움이 될지 기대해 볼게요. 아, 자, 멀리. 세컨샷 이기림 선수. 우측에 해저드가 아, 있어가지고 벙커가 너무 좋아하시는 네. 것 같아요. 계속 벙커로 들어가요. 벙커 너무 좋아하시네. 치면 벙커로 들어가요. 아니요, 작전일 거예요. 아, 제가 볼 때 작전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계속 들어가는 이유가 작전이 네.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자, 다음은 침침팀의 하진아 선수 세컨샷 들어갑니다. 선수다 보니까 이건 뭐 무난하게 어머. 와 역시 너무 안전하게 가는데 괜찮습니다. 역시 네. 방향성은 진짜 좋으신 것 같아요. 방향성은 진짜 좋으신 것 같아요. 자, 다음 골프와 놀자의 박철희 선수. 자, 이 서드샷에 네. 승부가 정해져 있죠. 저 아까 말씀하셨듯이 서드샷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지금 우측 서드샷이 짧게 남기 때문에 네. 약간 핀보다 약간 우측을 공략하는 게 제일 좋은 선택입니다. 나이스 아웃. 오. 오, 나이스. 나이스. 네. 이거는 핀보다 좀 지나가기 때문에 내리막 퍼팅을 다음 할 때 업그레이드를 해봐야겠죠. 네. 자, 그다음에 친친팀의 이상준 선수. 서드샷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조금 더 신중하게 쳐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공략하면 좋을까요? 지금 마찬가지로 핀보다 약간 우측을 공략하는 게 우측이 공략하기가 좀 어려워요. 네. 말씀 그린. 잘 듣는데요? 바로 아. 아, 좋았는데 아까서부터 계속 짧은씩 네. 짧았어요. 아, 조금만 아, 길었어도. 그러니까. 아, 그래도 뭐 워낙에 잘 치셨습니다. 자, 이제 버디 찬스 있고요. 네. 버디 찬스입니다. 이기림 선수. 아이고. 아, 좀 세다. 아우. 어, 괜찮습니다. 반대로 오르막 퍼팅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저 오르막은 아무래도 좀 퍼팅하기 쉽겠죠. 네. 자, 친친팀의 하진아 선수. 자, 요거를 넣은다면 네. 또 우승을 할 수 있는 원홈을 또 가져갈 수 있는 그쵸. 기회가 될 것 같은데. 넣으실 것 같아요. 어떻게 나요, 나를. 넣어요, 말아요. 넣어야지. 상대팀한테 아, 우리가 잘해서 이길 거예요. 봐주지 말라고 하시네요. 어, 들어가나요? 어? 아. 아. 어, 방송 때문에 방송부에 대한 걱정해 주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길었어요. 다행이죠. 네, 아까요. 되게 실력으로 승부를 따셨는데 네. 네, 실력을 발휘할 시 그러게요. 기회도 저 없을 뻔했어요. 네, 나머지는 네. 제가 다 이겨. 알겠습니다. 자, 네. 아니 마지막에 봐주신 거예요? 아니면은 봐줬죠. 아. 방송을 또 아십니다. 방송을 너무 잘하시네요. 자, 다음 친친팀의 이승준 선수. 네, 팟퍼팅입니다. 네. 어, 놀리시는데요? 아, 이거는. 그러니까 골프의 놀자 팀이 약간 조금 농락당하는. 아니 난 장기 자랑이라도 해야 되니까. 근데 여기서 친친 팀이 네. 원업을 하면은 아예 끝나거든요. 아 그러니까요. 어. 오! 오! 자, 이제 범위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됐는데.
아, 아까서부터 네. 서포팅을 많이 넣으셨어요. 아니 이거는 일부러 안 넣으신 거예요? 아니면 이거는 좀 이해가 이상. 이거는 네. 정말 봐주려고 봐주신 게 아니라 그죠? 네. 진짜로 안 들어간 것 같아요. 보기로 마무리했고요. 네. 자, 골프의 놀자팀의 박철희 선수. 자. 아. 이길 수 있습니다. 이길 수 기회가 있어요. 기회가 왔습니다. 네. 기회가. 정말로 신이 내려주신 기회죠. 이거 못 잡으시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어, 갑자기 팔이 저리시나요? 네. 수전증이 생기셨어요. 긴장이 돼서. 네. 아, 이건 쉬운 거잖아요. 쉬운 거죠. 쉬운 건데 마크 나올까 마크처럼. 과연. 아! 네! 보기로 마무리가 됩니다! 이겼다. 어, 너무. 아니, 의료씨? 네, 이래서 이제 이번 홀은 양팀 무승부 승리가 결론이 났는데요. 네. 근데 아쉽게도. 아니, 네, 넣을 수 있었잖아요. 네. 수전증이 너무 많았네. 아, 팔이 이렇게 수전증이 올 줄 몰랐어요. 아, 이렇게 해서. 친친팀이 지금 투합으로 계속 네. 이기고 있습니다. 네. 아니 처음에 그 도발 어디 갔어요? 아 지민이 형 떨어졌어요. 아 진짜. 여기서 친친팀이 한 홀만 이겨도 바로 게임은 끝납니다. 네. 아. 자, 아무래도 친친팀은 여유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일곱 번째 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덟 번째 홀 시작했습니다. 네, 8번 홀은 403m의 네. 파4홀입니다. 여기서는 드라이버가 정확성을 많이 요구하는 홀이에요. 양쪽에 해저드가 있고 그 사이에 벙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드라이버를 잘 치신다면 좋은 성적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네. 그리고 또 친친팀이 지금 투업으로 지금 이기고 있잖아요. 네. 이번 홀을 또 이기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승리의 기쁨을 그쵸, 가져가게 되겠죠. 승리죠. 네. 어. 조금 전에 살짝 봐준 감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너무 아쉬웠어요. 아, 네. 조금만. 네. 마지막 홀까지 갈 수 있었는데. 네. 아. 작전 다시 안 짜셔도 되겠어요? 아, 이제. 이제는. 이제 네. 작전 따위 필요 없다. 운에 맡기겠다. 아니죠. 실력으로 풍부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실력이. 네. 아직 안 보여주셨네요. 네. 아,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티샷. 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친친팀의 하진아 선수. 와. 자, 넘기시려고 길게 치셨습니다. 어, 어 빠진다. 넘어가라! 네. 거리가 여자. 아, 여자 선수. 프로라서 그런가요? 그, 기어이가 굉장히 길긴 하거든요. 네. 귀걸이가 네. 엄청나신다. 자, 다음 골파 놀자의 이기림 선수 티셔츠 아니요, 아예 끊어 같은가? 또 끊어가나요? 어, 지금 말을 안 들어 알았는데 아마트가 이상한데요? 끊어가라고 했더니 드라이버를 잡혔어요? 아, 죽으러 갈 수 있는 불안한데요, 불안한데요. 해저드입니다. 빠지셨습니다. 괜찮습니다. 한명 믿어? 표정이 어두우니까 저희가 괜찮아요. 파이팅! 괜찮아요. 갑자기 표정이 네. 울면서 들어오실 것 같아요. 자, 다음 골프가 놀자의 박철희 선수.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다음은 친친팀의 이상준 선수. 계속 골프야 놀자 팀은 벙커를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끝날 때까지 벙커로. 네, 끝날 때까지 벙커로. 나 조금은 여유 있기 때문에 조금 칠 때도 부담이 없을 것 같긴 해요. 그렇죠. 네. 또 한마디 해주셔야죠. 재밌는, 이겨줄까 저질까. 재밌는 샷이 나올 것 네. 같아요. 이겨줄까 저질까. 재밌는 샷이 나올 것 같아요. 어, 재밌는 샷이 나올 것 같아요. 오, 진짜. 저런 샷을 어떻게 치는지. 아, 지금, 어, 잠깐 들어오기 전에 어떻게 하신 거예요, 지금 그 자세가? 네. 장난식으로? 네, 어떻게 치신 거예요? 훔쳐 돌리기, 아, 훔쳐 돌리기 샷. 어, 정말로
골프를 놀면서 치고 계신 거예요. 재밌었어요. 네. 선수들은 네. 약간 이렇게 볼을 많이 치기 때문에 네. 저런 식으로도 연습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재밌는데요? 네. 이것도 승자로 지금 있기 때문에 느낄 수 있는 여유 있는 골프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다음은 골프와 놀자의 이기림 선수. 그런가요? 또 펑커인가? 괜찮습니다. 펑커를 면했네요. 네. 네. 괜찮습니다. 자, 다음 친친팀의 하진아 선수. 하진아 선수는 또 샷할 때 좀 재밌는 포즈 같은 거 없으신가요? 보여드릴게요. 네. 준비했어요. 다들 준비한 게 있으니까. 네. 제가 카메라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방송 체질이시네요. 그러니까. 네. 아, 마지막에 카메라를 보고 손을 흔들어주는 거. 맞아요? 나 풍차 돌리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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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오! 프로 맞습니다. 네. 인정합니다, 여유 있게 즐기면서 그쵸. 포즈까지 네, 잡아주셨어요. 자, 골프야 놀자의 박철희 선수. 여유가 있다면 박철희 선수도 어떻게 포즈 한번 재밌는 포즈나 상징적인 포즈 있으세요? 네. 오늘 패션이 네. 그래서 포즈 취하는 게 멋있을 것 같아요. 아이고 멀리 가네요. 내리막에서 네. 많이 불러왔습니다. 아쉽습니다. 네. 못 넣은 것도 아쉽지만 세레머니를 못 본 것도 아쉽네요. 네. 네. 자, 친친팀의 이상준 선수. 네. 자, 만약 넣게 되면은 뭐 바로 이기지만 뭐 그쵸. 끝이잖아요 게임이. 네, 바로 끝났어요. 네. 아우 참. 신중하게 샷을 했습니다. 오, 멀리 가네요. 네. 네. 저러면 감이 틀려가지고. 네. 퍼팅감이 많이 틀린가요? 네, 좀 많이. 필드랑. 네, 예상보다 많이 가. 자, 골프의 놀자 팀의 이기림 선수. 아깝습니다. 아까워요. 네, 아깝습니다. 이것도 퍼팅이 길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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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과감하게 넣으시려고. 자, 다시 한번 친친팀의 하진아 선수. 말해봐요. 저 드려요. 이겨드려요. 갑자기 곡을 쓰시는데. 공격적이네요. 어떡해요. 게임을 이대로 끝낼 순 없잖아요. 딱 한 번만 기부하면 애교 되냐고. 애교 되냐고. 애교 되냐고. 해봐요. 너무 약한데. 더 애교스럽게 하셔야 돼요. 자존심을 버리지 않을 겁니까? 네. 자, 과연 애교가 먹혔을지? 네. 애교가 안 먹혔어요. 애교 안 먹혔어요. 그러니까요. 애교를 버렸어야죠. 자,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8번째 홀로 네, 마무리하셨죠? 끝났네요. 네,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네. 근데 뭐 3업으로 끝났어요. 실력 발휘는 그 다음 경기에서 다른 스크린 경기에서 보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펑커랑 네. 해저드가 너무 많이 빠졌어요. 네. 아, 옷을 이렇게 입고 와서 그런 거 아닌가요? 원래 초록색으로 입으려고 그랬는데 그럼 그린으로 안착했을 텐데, 그쵸? 그렇죠? 네. 네. 사실 처음에 뭐 작전도 있었고 중간에 바뀌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네. 실력 발휘를 어떻게 하신 것 같아요? 아, 네. 실력... 제가 실력이 모자랐나 보죠. 네. 네. 갑자기 경기가 생겼어요. 갑자기. 네. 프로는 지면 네. 프로하게 인정합니다. 멋집니다. 그리고 제가 연습을 많이 못해서 네. 증거하니까 다음번에 나올 땐 더 많이 연습을 해서 네. 꼭 이기겠습니다. 네. 자,
오늘 경기 어떠셨어요? 좀 아쉬운 점이 많았을 것 같은데. 아바타 역할이 컸었는데. 아, 옆에서 아니, 너무 많이 많아가지고. 말이 너무 많았대요. 시키는 대로 하다가 네. 이제 막 이제 후반에는 이제 제 마음대로 아, 쉬니까 더 안 되더라고요. 네. 아, 네. 연습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일단. 자 오늘 승리한 친친팀. 네. 자 오늘 경기 어떠셨나요? 승리 저, 소감. 저는 너무 재밌었어요. 막 끝에서 너무 여유 부리게끔 잘해주셔가지고 너무 재밌었고 저한테 너무 뜻깊은 하루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저도 지금 레슨을 하고 있고 투어도 뛰고 있지만 제가 레슨 해주는 분들 너무 잘 됐으면 좋겠고 저도 저 또한 올해는 되게 좋은 성적 거뒀으면 좋겠어요. 네. 아. 아니요 평소에 어떻게 실력만큼은 나온 것 같아요. 사실 스크린 골프를 안 해봤다고. 네. 네. 저는. 저는 그냥 쳤는데 이겼네요. 이긴 자의 여유로움. 그럼요. 네, 자. 이긴 자만이 웃는다. 자, 파트너 분입니다. 어떠셨어요, 오늘 경기? 아, 오늘 재밌었고요. 네, 퍼터가 근데 좀 많이 어렵네요. 연습을 많이 했는데. 오늘 좋은 경기 펼쳐주셨는데 많이 좀 다르던가요? 아, 좀 많이 틀린 것 같아요. 네, 연습 많이 해봐야 될 것 같고. 친구 때문에 이긴 것 같아요. 아~ 오늘 내 점을 아는 거야. 승리의 영광을 누구에게? 나에게. 네, 친구에게. 자, 그럼 한 점 주는 승리의 영광을 누구에게? 나에게. 어. 나에게. 나에게. 네, 멋집니다. 자, 그러면 승리했으니까 그거 좀 멋진 승리 세레모니 한번 가볼까요? 세레모니요? 일어나서 하도 되고요. 어떻게 해야지? 남인천 구시안 파이팅! 와. 너무 저희를 위한 컨텐츠였죠. 네, 사랑합니다. 아~ 네, 오늘 남인천 구시안에서는요 골프와 놀자 팀과 친친팀의 멋진 경기가 있었습니다. 네, 친친팀의 승리로 결과가 났죠. 그렇죠, 결과가 났죠. 상품이 있습니다, 또. 네, 남인천 네. 구시안에서 준비한 상품이 있어요. 그거를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 상품을 어떻게 쓸 건가요? 일단 쇼핑해야죠. 쇼핑해야죠. 승리의 소감 짧게 부탁드릴게요. 한 분씩. 네. 일단 이렇게 좋고 좋은 경험 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 쇼핑하라고 용돈도 주시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제 회원님들도 화이팅 하시고 저도 화이팅 합시다. 화이팅! 오, 네. 네, 우승해서 좋고요. 친구 때문에 우승한 것 같은데 고맙다. 쇼핑 잘할게. 자, 골프와 놀자 팀. 네. 자, 오늘 좀 아쉽지만 그래도 네. 함께 즐겁게 게임을 즐겼잖아요. 네, 네. 참여했던 소감 어떤지? 굉장히 재밌었고요. 네. 제가 아주 실력을 다 못 보여드려서 네. 안타깝게 끝나는데 다음번에는 좀 더 잘해서 실력 발휘할 수 있게끔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번에도 깔맞춤 하고 오실 거죠? 다음엔 초록색으로. 아, 네. 네, 그린율, 네. 그린율 100%를 위해서 네. 네, 초록색으로. 알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연습 더 열심히 하라는 의미로 열심히 하겠고요. 네, 다음번에 불러주신다면 저도 그린색으로 깔맞추고 네. 네, 같이 나오겠습니다. 슈렉 복장. 네. 네, 기대가 됩니다. 네, 이렇게 저희 남인천 골프장에서는요 인천 지역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골프를 좋아하시거나 혹은 스크린 골프를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저희 남인천 방송 홈페이지에 오셔서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셔도 되고요. 문자나 SNS, 전화로도 가능하니까요. 많이 많이 참석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남인천 골프샷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멋진 경기로 여러분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골 치고 넘어갈까요? 네. 남인천 골프샷!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